우리 가게만의 시그니처 메뉴 개발이 고민되시나요?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4년차 베이커 홍상기입니다. 다른 베이커들과의 저의 차이점은 저는 이 직업을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게도 했었고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가게들을 오픈해주면서 많은 경험이 쌓여있어요. 이 플래시가 끝나고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효예요. 1.5배에서 1.7배 정도만 발효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크림치즈를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달걀물 고르게 충분히 발라주시고, 결이 쭉 이게 생기겠죠. 뜯어먹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그런 식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베이킹 아카데미 사계는 만들어진 이름부터가 사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건강한 느낌, 자연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해가지고 사계란 말을 지었고요. 누군가 들을 때는 사계절 딱 떠오르게 되잖아요. 저한테는 미래 꿈이 있었어요. 네 개의 파트, 네 개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매장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꿈을 이루겠지만 그때까지 꾸준히 이 사계에 노력을 할 겁니다. 껍질로 수분이 증발을 하게 돼요. 질겨지고 바삭한 맛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빵에서는 수화가 가장 중요해요. 맛있는 레시피가 있으면 정말 10가지, 20가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균형 잡힌 맛이란 단맛, 짠맛, 신맛, 그리고 입안에서 넣었을 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균형 잡힌 맛을 갖춰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레시피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 있는 레시피를 완성하고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기술의 완성도가 필요할 텐데요. 자, 이번 콜로소 강의에서 이러한 기본기를 연마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많이 반복 연습하시고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베이커 홍상기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